봅시다. 애가 1보다 크다라고 하네요. 애가 1보다 크다. 자, A가 1보다 크다라는 고정된 상수입니다. A는 변수 아니죠. 그런데 상황상 X는 1로 다가갑니다. 여기 이제 식을 적을 텐데 여기에다가 X-A-A-A-를 절대값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1보다 커. 1보다 커요. 얘는 1로 다가가. 얘는 1로 가고 있어. 얘는 1보다 크고 얘는 1로 다가간다. 그냥은 모르지만 리미트 덕분에 뭐가 큰지는 알겠죠. A가 큽니다. A는 1보다 크다 했고 얘는 1로 가고 있으니까 A가 크다. 그러면 요 속의 알맹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음수죠. 절대값 속이 음수니까 뭐로 바꾸자? 마이너스 괄호로 바꾸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에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제 옆에 적읍시다. 괄호 풀어서 적어보면 자 여기 마이너스 x고요. 마이너스 x 여기 플러스 a 마이너스 a 없어지고 더하기 1 이렇게 되네요. 그럼 약분하면 뭐 남습니까? 마이너스 1 되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1이 극한이다라는 형태. 뭐 설마 이런 거 모르진 않겠죠. 1보다 크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 X는 1로 가고 A는 1보다 커요. 그러면 그래서 뭐다? 알맹이는 음수다. 이렇게.